예를 들어 아마존에 간다. 그러면은 나는 야, 이 음식은 포기 못하고 꼭 가져가고 싶다. 이런 음식 없으세요? 생존을 위한. 식재료인가요? 아니면 음식인가요? 뭐가 됐건? 굴소스 치킨 스톡 칼. 굴소스 치킨 스톡 칼. 그럼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식당 하나 나왔네요. 그럼 거기 가서 잡아가지고 그렇죠. 아, 만들어 먹는 거죠. 아마존 반점 나오는 건가요? 그럼 대장님은 어쨌든 굴소스 치킨 스톡 칼. 어렵다. 저는 있어요. 그래요? 있는 사람 뭔지. 전 정했어요. 이미 처음. 뭐? 저는 이현복 선생님을. 감사합니다. 대장님 모시고 가는 게 최고 아닙니까? 이미 다 들고 가시는데? 다 들고 가네? 다 들고 가시는. 저는 이창민을 데리고 갈래요. 영호 씨는 어떻게 누구랑 갈래요? 아, 저는 여기 붙어요. 자금차 쪽 이미 되는데. 아실랑가 모르겠는데요. 또 제가 수영 능력자거든요. 아, 진짜? 저 이제 물에 빠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먹잇감이 들어가 피라냐가 이렇게 물잖아요. 제가 그대로 걸어 나오면은 식재료가 덜렁덜렁덜렁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낚시네요. 믿기네요. 인간 믿기. 아, 인간 믿기네. 오, 나타났다. 오, 나타났다. 오. 닦아줘, 봉세 씨는? 아, 이게 그 바나나. 파이체, 이게 파이체구나. 이게 파이체. 5미터. 5미터. 이게 파이체구나. 이게 파이체. 5미터. 5미터. 어, 잠깐만. 파이체. 선생님. It's too small. It's too small. 파이체. 1인분. 이게 정상인의 1인분. 일단 이거는 포함해. 내가 이기는. 이거 뭐야? 바나나 잎에 쌈. 오. 닭고기. 와, 되게 신기하다. 우와, 예뻐. 아마존 요리 일생에 한번 먹기 힘듭니다. 나도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아마존 음식을 먹어보네. 어? 어떤 어? 어, 샐러드다. 아, 샐러드. 나의 정답이.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양배추야 뭐야? 비닐 같아, 비닐 끈 같아. 이게 뭐야? 양배추야 뭐야? 비닐 같아, 비닐 끈 같아. 어? 뭐지? 나 면 같아요, 면. 식감 좋은데? 네. 이건 마 아니야, 마? 뭐야? 이거 식감이 되게 특이하네? 이거 뭔지 한번 물어봐 줄래? 이게 야자수 순이래요. 야자수 순을 그래서 부드러워. 야, 야자수 많은 나라. 하, 틀리네, 순을 먹고. 소스는 약간 마요 베이스의 사워 크림이랑 레몬즙 좀 섞은 느낌의 새콤달콤하네요. 너무 잘 어울려. 샐러드를 이렇게 포크로 말아서 먹는 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야. 대장님 까르보나라 아닙니다. 괜찮은데요? 새콤하네. 어, 그래요? 오, 파스타 같아 진짜. 어, 신기해. 이거. 맛이 영콘 같아요. 옥수수 같아요. 근데 식감은 되게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얇은 쌀국수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얇은 쌀국수. 야, 이거 되게 맛있네. 야, 생전
야자수 순을 다 먹어보네. 야자수 순. 대장님 저 하나 더. 대장님 이거 마음에 드셨죠? 맛있어. 우리 맛있는 거 거짓말 못 하잖아요. 새콤한 게 맛있어. 화색이 돋았습니다, 얼굴에.